이 여름이 가길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가. 드디어 시작된 선선한 가을바람, 한껏 기대가 부푼 유리바다 일행. 그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자원이 풍부한 서산의 중앙리 수로를 찾았는데, 아영이와 미니도 이제는 어엿한 요도사가 된 것 같은데, 좌대부터 낚싯대 펼치기까지 혼자서도 척척이구나. 그래, 포인트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으뜸이다. 과연 동료들은 그들을 반겨줄까? 자, 우리 어서 출발해볼까? 보고씨. 목이 너무 말라 물이 어디 갔나? 대체 술을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어느 순간부터 기력이 딸깍, 머리 파근 깨져 속에서 물이 나. 그렇게 기대를 안고 도착한 붕가붕가의 아지트. 매일 조항 정보를 알려주시는 사장님이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변덕스러운 붕어의 마음에 한두 번 상처 입은 게 아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붕어들을 반겨줄지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서성이는 그들이다. 어? 아니 근데 아영이랑 미니는 너네 뭐하고 있니? 니들 또 만담 톡하는 거야? 매니큐어인 줄 알았어요. 매니큐어가 아니라 이게 바르는 거예요. 네. 발라보고 싶어. 언니 저는 옐로우로 발라주세요. 그쪽 손이 좀 누래가지고 옐로우 톤을 바르면 좀 닭발 같아 보일 것 같고요. 어머. 요즘 어머. 트렌드인 주황색 어떠세요? 주황색이요? 주황색과 그리고 화이트도 섞어주세요. 적절하게. 됐고. 아 왜요? 아 진짜 손님 아니에요? 목이야. 아니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그러면 괜찮아요. 블랙 앤 화이트. 많이 안 덮으니까 이제. 사드릴게요. 그럼 발톱도요. 당신 발톱 바르면 내 손에 발에 좀 있는데 그렇지. 좀 오를 것 같아요. 더우니까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예쁘다. 이렇게 다 칠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맞아 얘들아. 그건 손톱에 바르는 게 아니라 지에 바르는 도료란다. 스타를 위한. 이러다 장착해주세요. 오은문 얼굴을 좀 가려주시면 안 될까요? 스타잖아요. 유리바다야. 나 지금 구할 것 같아. 지문이. 앞으로 그런 제스처는 하지 말아줘. 제발. 응? 자. 얘들아. 이제 그만 낚시하러 가야지. 응? 그렇게 서산 시내에서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그곳. 서산지 지곡면에 위치한 수로로서 하류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붕어와 빠가사리, 다물치, 배스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서산에서 가장 빨리 얼음 낚시를 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먼저 도착한 강내제는 일행들을 위해서 포인트를 마련해 보는데, 아직은 여름이 가시지 않았는지 금세 땀방울이 맺힌다. 비어 민도 처음으로 수초 낫으로 포인트 작업을 해보는데, 이거 생각보다 재미가 있나 보지? 잘 배진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마련하고 이제 각자의 짐을 챙겨서 포인트로 이동해 보려는데, 자 가볼까요? 가요. 아 오늘 자대 쇼핑 제대로 했네요. 우리 또 따라와요. 아영이와 민우는 새로 장만한 좌대가 참 마음에 드나 보다. 아 마음에 들어. 잘 샀어요. 너의 어디 거야? 루비통 거야? 뭐야? 아니야 저는 샷댄 거. 샷댄 거야? 샷댄 거. 김비서 잘 따라오고 있죠? 나 루비통에서 오늘 이거 구입했잖아. 나 선물로 왔잖아. 오늘 맛깔나게 잡아볼라니까. 어우 여기 경치 너무 좋다. 명품 스타일이다 자기. 자기 오늘 선글라스도 뽑았다며. 선글이 하나 뽑았어. 선글이 하나 뽑았어. 어디요? 한 명 여기 한 명 왼쪽, 한 명 왼쪽, 한 명 왼쪽. 형님이랑 나랑 약 사이드에 앉으면 돼. 좋아요. 자대 여기다 일단 놓을게요. 야 지금 이게 다 들었어? 김비서 그 컨셉. 와. 갔다 올게. 김비서 고마워. 수고했어요. 야 니는 자대까지 표절 이제. 우리 자대야 오늘. 야 니네 지금 그 꼴랑 그거 하나씩 갖고 왔어? 네. 꼴랑이란 이거 뉴비통 건데. 오늘 장식하려고. 완전 쓰이구나. 신난랑. 오 불판 같아. 여기 삼겹살 구워 먹어도 돼요?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까요? 아유 미니야. 멋있다. 위로 올라가야 미니야. 대형 삼겹살 구입한 같기도 한데?
이건 앞다리가 길어야 지자대라고. 당연히 뒷다리가 짧아야겠죠. 그래 앞다리가 길어야지. 아형 저거 헛방이야 헛방. 왜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 넣구나. 어머 어디서 대도 않는 애교를 지금. 그 넣구나. 대도 않는 애교. 그냥 강습하시죠 선생님. 그렇게 강내자는 아영이와 미니에게 새로운 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 주문하신 뒷다리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나사 피스가 그냥 플라스틱 하나로 세링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다 돌아가면 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이기만 하면 되니까 빠질 염려도 없고 오링이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오 괜찮다. 예쁜데? 이제 우리에게도 집이 생겼습니다. 좌대가 척추는 자세를 펴놔야 돼. 느껴? 그 낚싯대, 그 낚싯대 네가 원하는 대로 껴? Yes. 알았지? Yes, sir. 저부터 네가 알아서 꼬았지? Yes, sir. 이제 저 해요. 잘 봤잖아. 그럼 네가 해야지. 어? 미니에게 맞춤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로 가시는 거야. 아영 맞춤형? 알았어. 아영 선생님 어디 갔어? 친절한 강매제는 아영이에게도 설치법을 다시 한번 일러준다. 아니 강매제야 넌 도대체 언제 낚시할 거니? 낚시라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낚시를 와서는 낚시 매너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곳곳에 캔과 찌 봉투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는데 저희는 착한 붕가붕가 팀이니까 다 함께 쓰레기를 회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바다도 서둘러 자리를 만들어 보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에는 여러분의 조사님들이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행여나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이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촬영을 해야 해서 이렇게 주중에 오지만 이 많은 분들은 일을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주중에 이렇게 낚시를 나오셨죠? 지금 여기에만 한 20분? 중앙리수로 상류 쪽에 첫 번째 다리에 지금 20분 정도 자리를 하십니다. 근데 건너편에 지금 해를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도 이 그늘 자리를 피하고 저쪽에 앉으셨다는 거는 저희가 잘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불안한 느낌은 있지만 뭐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받침대를 설치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자 풍자 아 됐어요. 진짜 분위기가 있어.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충청남도 서산의 중앙리 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야 도착. 예. 이렇게 낮에 도착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해 뜰 때 세팅이 완료됐던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낮입니까 간격? 지금? 그렇죠 낮이죠. 한 대낮. 우리에겐 낮이죠. 맞아. 해가 떠 있으면 낮. 네. 얼마 전에 여기에 답사를 왔었는데요. 네?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런 판단하에 오늘 장소는 이제 강매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강매제에게. 네. 오늘 제가 책임집니다. 이름도 좋아요. 중왕리수로. 맞아. 중왕리. 그렇죠. 자신 있다고? 이거 발령기.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개인전을 할 겁니다. 게임 플레이. 개인전을 해서 선물은 뭔가요? 소고기를 샀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우리 아직 다 공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공복이에요. 아침부터 공복이에요.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요, 우리. 자무사람부터 일단 식사를 하기로 하고. 네. 근데 자신 있어요? 우리
개인전은 처음이잖아요. 1대1대1. 아니죠. 저번 주에도 아 개인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래 솔직히 첫 회 때나 뭐 2회째 때는 되게 불안한 점이 많았어요. 두 분이 워낙 낚시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닌 거를 판단을 저번 주에 확정을 지었죠. 저희가 저번 주에는 저희가 좀 그래도 그나마 조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빵진일로 빵요리 바다로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습니다. 지켜서. 여자들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개인전에서 오늘 저녁 식사를 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잠시 해보겠습니다. 뭔가! 뭔가! 나 빨리 가서 낚시해야지. 나 빨리 잡고 밥 고기 먹어야지. 고기, 고기, 고기. 야, 니네가 낚시대 팔아. 아, 밥 뺐다잉. 밥 뺐다잉. 자네 내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담아 낚시대를 피고 유리바다는 서둘러 본부석을 만들어 본다. 과연 오늘의 조과는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된다. 짜자자자자. 우리 매조 오빠가 해준 거에다가 2차적인 작업으로 받침대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낚싯대를 피고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좌대도 딱 고정돼 있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정말 제자리 같아요. 오늘은 여기 포인트도 지금 네 자리 중에서 제 포인트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붕어를 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비가 오려고 하네 갑자기? 아니겠지? 이슬이겠지? 감독님 놀라셨는데요? 비 온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오늘은 또 지금 날씨도 선선하니 낮에는 좀 더웠지만 날씨도 선선하니 이곳에 이 이름이 왕중리라고 하니까 왕만한 붕어를 낚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화이팅! 뿅! 아영이의 포인트는 양옆에 떼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수심은 60에서 80cm 정도로 보이고 있다. 물색은 탁하며 떼짱 밑은 적은 줄기수초가 분포되어 있고 바닥은 뻘층이 깊고 부유물이 많이 쌓인 상황이다. 미니의 포인트 역시 아영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제 앉아서 던질 만큼 캐스팅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미니. 역시 빠르게 느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오늘 파이팅이야. 알았지? 강매제가 작업해준 유리바다의 포인트에는 밑골림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물색은 탁한 편이며 수초에 밑둥까지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늘이 바닥에 닿기가 힘든 포인트이다. 일단은 이제 미니 씨부터 얘기를 할게요. 미니 씨는 오디션이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처음 그 이제 공개 모집을 한 다음에 첫날 처음 봤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캐릭터는 약간 저랑 강매제 자체가 약간 좀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와 같이 좀 섞일 수 있는 사람을 좀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였어요. 강매제 너랑 같이 붙여놓으면 얼굴이 잘 맞는다. 그리고 나랑 같이 붙여놓으면은 같이 잘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니스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아니, 아영이는 왜 갑자기 정장 차림이야? 아하, 이제 시청자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리려고 갈아입었구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입은 모습을 보니까 아영이가 아나운서가 맞긴 한가 본데. 딱이다. 유리바다도 서둘러 케미컬 라이트를 밝히고 밤낚시를 준비해본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처음에는 이런 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친숙함과 더 친밀감, 정말 이제 친동생, 친오빠들을 만나서 같이 그냥 방송이라기보다 진짜 낚시하고 캠핑하러 오는 기분이라서 이제 방송 간다, 뭐 스케줄 잡자 이게 아니라 또 우리 어디로 한번 여행 가볼까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처음과 지금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만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몸이 움직이는? 처음에는 그래 낯설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더 낯설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지금은 솔직히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낚시를 알아가는 거 그거 빼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래서 좋은 게 시간 가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3개월이나 만났었나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3개월이 넘게 지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윽한 케미컬 라이트 불빛만큼이나 분위기 있는 밤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도중 강매지에게 첫수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베스 새끼 꼬리를 물고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자리 잡은 데이기 때문에 저 오늘 진짜 낚시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낚시 막 수초 치고 막 난리 버거질해서 지금 했는데 베스 작은 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 베스를 잡아내면 부어가 나오겠죠? 일단 오늘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을 뽑는 기준이 우리가 조금씩 바뀌었었어. 처음에는 캐릭이 강한 친구들을 뽑아야지 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야생에 잘 견딜 수 있고 서로에 대한 트러블이 안 생기는 인원들을 뽑기로 이게 조금씩 대화를 할수록 느껴지는 거지. 여자들을 뽑아야 되니까 우리 둘이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캐릭이 좋아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컨택을 딱 했었고 아영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원자들이 우리가 올려놓은 곳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 다 아나운서 지망생들 그러다 보니까 캐릭이 겹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리고 이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러니 눈에 들어올 리가 있나. 안녕하십니까. 붕가붕가의 여왕 미니입니다. 저 지금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이제 마지막 미끼를 채우고 있어요. 떡밥은 글루텐으로만 했어요. 글루텐 미리는 붕어 꼭 잡는다만 해서 그냥 아예 수삭을 다 준비했습니다. 글루텐 딸기 글루텐만 떡밥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초랑 거리가 짧아서 대를 긴 거를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수심이 되게 낮아요. 40에서 60cm? 1m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일 오빠 말대로 떡밥을 제가 원래 동그랗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일 오빠가 세모나게 만들래요. 그래야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세모로 해보겠습니다. 진일 오빠 안 잡히면 오빠 탓이에요. 복수할 거야 그러면. 자 낚시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뿅!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간간이 들리는 베스 포획 소식에
긴장은 배가 된다. 일을 해본 소감은 어떤가요? 거지 같아. 이제 같이 했더니 거지 같아. 더럽게 힘들어. 더럽게 힘들어. 더럽게. 아, 좋지. 아, 좋게 좋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물어보거든. 그렇게 말하거든. 우리 카스나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여자 진행자들이랑 하면 되게 재밌겠다, 좋겠다. 뭐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않지. 왜냐면 아직 낚시 초보이기 때문에 초보가 아니라 전혀 시작을 안 했던 친구들을 데리고 여자 대문 낚시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찍어 나가야 되는데 하필 시작했을 때가 이제 막 더워지고 그리고 너희들과의 촬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돼버리니까 기껏 해봐야 5개월이 지났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촬영한 횟수로 따지면 다 대여섯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로 너희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갈 거며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챙겨줄 수 있는지는 생각해보면 기대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대치는 되게 나 스스로도 되게 높은데 횟수는 되게 적은 거지. 촬영한 횟수가 적어. 그러니까 이 기대치만큼 못 미쳐. 근데 방송에 나오는 건 더 그렇게 보여. 하지만 하는 일들은 되게 더 많아졌어. 그랬던 거. 그래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들. 아, 답답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쉬웠다라는 표현이 맞네. 그랬던 것 같다. 물론 다른 누군가가 이 미니양인 자리나 뭐 제자리나 붕가붕가 팀을 이끌어갈 다른 여성 진행자가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했겠죠. 근데 멤버를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들을 잘 만났고 여러분들도 저를 잘 만났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그런 팬분 힘들지 않고 이렇게 여정부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실 많아요. 예쁘게 맞으세요. 예쁘게 맞으세요. 힘들어도 재밌습니다. 낚시 좋아요. 다음 편 예고. 할라위 없이 좋은 낚시 환경에 모두들 긴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물고기를 낚아낸 사람은 강매제 한 명이었고 약속대로 강매제만 식사를 하기로 하고 유리바다는 홍보물이라도 떨어질까 강매제를 위한 요리를 하는데 과연 이 방법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침까지 피곤한 낚시를 한 상황 과연 강매제가 간택한 이곳에서 강매제란 붕어 얼굴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늦잠을 잔 아연이와 미니는 손맛을 볼 수 있을지 서산 중앙이수로에서 펼쳐진 붕가붕가 시즌2 제14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여자